라이브다. 라이브다. 우왕 라이브다. 와, 하이하이. 우왕, 안녕하세요. 안녕. 정신없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앤썸 도화장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 헉, 박도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 형. 하이 도화. 여러분들, 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울렁울렁해? 아니구나. 뭐 하세요? 오랜만에 라방을 켰습니다. 아. 도하다. 감기는 좀 어떠세요? 감기요? 감기는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오늘 또 녹음을, 톤을 막 바꾸는 노래를 했더니, 하, 목이 아프네요. 목이 너무 아파서, 잠깐 왔어요. 이거 괜찮다. 머리 뽕 쓰담 쓰담. 우와. 오빠 선인장 잘 키우고 있냐고요? 짜라란. 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나 이거? 화면 보여요? 짜라라. 이거는 우리 딸내님들이 준 꽃. 예쁘게 말렸어요. 잘 말렸죠? 잘 말랐죠? 되게 그 꽃다발에서 몇 개 뽑아가지고 꽃 말리기 이제 거의 장인 됐어. 여러분들 꽃 말릴 때 눕혀서 말리면은 이게 그냥 죽은 꽃처럼 되고요. 이렇게 매달아서 우리 옷걸이 같은 데에다가 딱 해서 거꾸로 이렇게 말리면은 이렇게 이쁘게 말라요. 드라이 플라워 같죠? 꽃밖에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선인장도 잘 키우고 있고요. 고마워요. 선인장 잘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내 식물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야자나무, 이레카 야자 추운 데다 키우면 안 되는 건가? 오, 진짜 나 대신 잘 키워줘요. 난 선인장 키울 능력. 말라 죽어서 선인장 때 물들었더니 수분 과다. 아, 너무 많이 줘도 수분 과다예요? 와사비니 키워주겠대. 아, 와사비 진짜 카락 같다. 벌레 안 생기나요? 어? 저것 때문에 벌레 생긴 건가? 작업실에 웬 벌레가 좀 꼬여가지고 저기서 벌레 생긴 건가? 응? 야자 따뜻하게 키워야 되나? 지금 제가 창문 밖에 키우고 있는데 박도아 보고 싶어. 저 보러 올 거예요?
Who are sing anything? What song? What song? 무슨 노래를 원하시나요? 근데 지금 목이 좀 갈렸는데. Ti amo. I love your voice. Hi, baby. Good morning from France. Hi, from. Over me? 끝낼 수가 없는 듯한 느낌. 너의 마음을 나 하나로 채워. 천천히 내게 말을 걸어봐. 망설일 시간조차 없어. I swear that I will never sell you. 숨어진 듯한 이 감정은 true. 내가가 hold me tight. 오늘 밤 너와 함께. I wanna stay with you. I can't handle. Here comes a miracle. 돌아, 도라에몽. 뭐야, 댕 맛있겠다. 냉동실에서 막 꺼내온 도라에몽입니다. 제 거의 일본 최애빵. 도쿄 바나나. 오늘도 돌아온 먹방? 오늘은요, 마지막 남은 도화 쿠키. 이건 무슨 쿠키인지 모르겠는데 맛있어 보여서 얘도 먹으려고요. 도화에몽. 도쿄 바나나가, 이거 빵 아니에요? 도쿄 바나나 빵 아니에요? 맛있어요. 쿠키나 달라고, 그만 먹고 나 줘. 왜 쿠키 못 받았어요, 그날? 왜 쿠키를 못 받았어요? 오시지. 저도 아쉬웠어요. 쿠키 아직 못 먹고 있어요? 쿠키 먹었어요? 팬들 고문라방. 도화가 만든 쿠키. 도화가 만든 쿠키. 필터 입술색이요? 네, 이거 입술 대신 칠해주는 필터. 어? 뭐야? 응? 이렇게 하면 입술 색깔 나오는데? 아닌가? 지금 색깔 완전 다 빼볼게요. 이거예요. 이게 제 입술색. 뺨에 점이 있어요? 응? 점 뺐는데? 뺨에 점이 어딨지? 너무 소중해서 못 먹어? 먹어야지, 그래도. 음식인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났구나. 쿠키 맛있었어. 다 쿠키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이. 쿠키 받았지. 맛있지? 미나몬 기카. 미나몬 기카. 기카요? 난 이거 살짝 이 색감 보정된 필터가 좋은데. I love you, 도아. 봐봐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건 너무 좀 뭔가 누르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데. 음식인데. 티? 도아 또 티야? 죄송합니다. 맞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공연 오시나요? 오는 사람 손!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티켓 사이트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 중이었는데, 아, 이게 참
설명드리자면 너무 좀 내부 사정이나 이제 업체 관련 업체 이야기까지 막 해야 돼서 좀 복잡해지는데, 티켓 사이트에서 판매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티켓 사이트 판매가 조금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아니 수수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점심? 아침쯤에야, 오늘 점심쯤에 답이 왔네요. 오늘 점심쯤에야 답이 온게 다음 주 목요일쯤, 17일쯤이나 이제 티켓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20일 공연인데 17일에 판매가 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그냥 구글 폼으로 판매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급하게 또 저희 실장님께 또 부탁을 드려서 구글 폼으로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에휴. I will go to study. Can you say something for me? 공부 화이팅! 당신의 눈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물 하지 뭐. 좋아요, 좋아요. 도와볼 수 있다는 건데 뭔들. 구글 폼이면 어려워요? 혹시 구글 폼에 혹시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예요?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표만 있다면 뭐든 어때? 고마워요, 다들. 구글 폼이요? 빠르면 오늘 밤? 빠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사실, 여러분들, 그막 티켓팅이 엄청 막 치열하고 그런 상황이 아닐 거예요, 아마. 지난 그 공연 때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빨이 정말 예뻐요? 한국분 아니세요? 왜 이렇게 번역기 쓴 말도. 감사합니다. 인터파크? 인터파크, 왜요? 예? 지금 전화가 오는데, 혹시 지금 전화 주시고 계신 우리 관계자분, 라방 보고 계시다면, 라방 끝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3, 3년이요? 2, 1. 아이, 참. 급한 일인가? 잠시만요, 여러분. 구글 폼 로봇 인증이 있을 때 너무 떨려. 보낼 때까지 로봇 인증이 있을지. 그게 랜덤으로 뜨는 거구나, 로봇 인증이. 아이고.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도와, 고니치와. 카세와, 나오리, 마시타까? 카세와, 호돈도, 호보, 나오리, 나오리 마시타. 톡 들어가더라. 잠못 자게 생겼네. 공지 드리고 그 다음에 폼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라방을 위해 관계자님 전화도 안 받는 대표님 클래스. 아니 지금. 그래서 혹시 급한 일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급한 일이면 라방 끄고 다시 전화 드려야죠. 뭐가 되었든 우리 도와 노력하는 거 너무 잘 알지. 팔아주기만 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급하게 판매가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이제 미리 그래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큰그 계획에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아마. 입금 시간 놓쳐서 자리 밀린, 그랬어요? 입금 날짜 여유롭게? 아마, 그 신청을 하면은 한두 시간 이내에 그 입금 그 메일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안녕, 나중에 봐요. 현판도 있을까? 현장 판매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잘생기셨네요. 고마워. 우리 오빠 독수리 타자 아니었네. 예? 저 독수리 타자라고.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죠? 도안은 독수리 타자일 거야. 이럴 줄 아셨어요? 너무해. 날 얼마나 옛날 사람으로 보는 거야? 티켓 현판 할 거예요. 아마. 현장 판매 될 겁니다. 도아빠 실물 봤는데 잘생겼더라고요. 오! 실물 보셨군요. 어? 혹시 그때 공연 오신? 마지막 남은, 아니다. 얘부터 먹어야지. 도화 쿠키 전에 얘부터 먹어야겠어. 겨우겨우 달려가긴 할 건데, 현판 플리즈. 아이고. 오는 길 다치지 않게 조심히 오세요. 티켓 예매 아니에요. 오늘 티켓 예매 날 아닙니다. 굿굿. 구글 폼 제출 후에 메일 하면서 새로 고친 번 누르, 아이고. 잘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현판 달려가, 4시 반 기상 내줘. 안 돼요. 도화야, 좋은 저녁. 좋은 저녁이에요, 여러분. 독수리 쪽이 귀여워요? 그럼 일부러 독수리 타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함을 어필하기 위해. 今日は 早い時間だね。そうです。はい、今日平日だから、明日の仕事を誰たちのために 早い時間でします。おばあちゃん、잘생겼다。こんばんは。こんばんは。안돼놔줘。가운데 초코가 있네요. 뭔지 봤더니 쿠키 얼마나 만들었길래 왜 자꾸 나와? 쿠키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 쿠키입니다. 혹시 몰라서 여분으로 만들어 놨던 쿠키. 앞자리 주셨음. 잘생긴 미모 보다가 설레서 공연 중 실력. 감사합니다. 공연 오신 우리 딸내미시구나. 누군지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 드리냐고요? 티켓 판매를 티켓 사이트, 유명한 티켓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좀뭐 어떤 사건들로 살짝 틀어져서 급하게 구글 폼을 통해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한입, 얼레만 입어, 아니, 크게 벌려야지, 今日は, 月が, 綺麗に 見えます. そうですか? 韓国も 見えるかな? 見えるかな? あ。 ここの部屋での窓では見えないんです。でも、天気が綺麗だから見えると思いますね。제일좋아하는노래?요즘에제일좋아하는노래?요즘에데이식스님들노래되게많이들어요. Welcome to the show now. 그리고 슬슬 그 겨울 느낌의 노래들. 아, 지금 음악 작업하고 있었어가지고 소리가 스피커로는 안 나옵니다.
같이 들을래? 천사의 얼굴로 내게로 왔던 미스터리 너라는 일. 가사가 있나? 네 곁에 머물며 널 사랑할 그 한 사람 나라니. 중겨울 아침도 조금 외로운 저녁도 우린 여기 함께라. 어둠은 너랑 빛으로 바뀌어 Tonight 믿을 수 없는 기조. 오늘 너를 꼭 안고 Giving you my heart and soul. 너 삶의 전부야 for life. Oh, 다시 태어난대도 난 너 아니면 안 될 이유. 천 개의 말도 부족할 듯해 for life. 너무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죠. 깎아 맛있네요.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어필하지 않아도 귀여운데. 숨 마시려도 귀엽다고? 귀여움 어필한데 참나. 참 그냥 귀여우면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는 오 마이 코리안 실력. 저 이렇게 귀엽게 봐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뿐일 거예요. 도하상の笑顔がすごく素敵だよ素敵ですよ。 아리가또. 가시야. 피미텍 꼭 올 거예요? 약속.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라방 끄고 몰래요? 노노노. 몰래 먹을 순 없죠. 못 보는 척 하나도. 또 쿠키 오늘 아침에 드셨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죠? 댓글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한번 싹둑 해야 되겠어. 다음 주 친한 친구 데리고 저 보러 와요? 고마워요. 얼굴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또 먹으라면서 미간에. 일본 팬미팅인데 쿠키 없습니다. 여러분들 쿠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쿠키 만드는 거 아마 안 될 거예요. 아마가 아니라 이번에 3주년이 아니라 3년 만에 특별한 단독 공연이라서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좀 준비한 거였고, 공연마다 쿠키 이거 준비하면 저 공연 텀이 1년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 것 수도 있습니다. 자주 못해요. 너무 강도가 높아서. 댓글, 아이고. 댓글 얼마 남는 거야? 싹둑? 쿠키가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긴 했어. 진짜. 밀가루, 버터, 소금, 베이킹 파우더, 계란, 계란. 얼마, 되게 들어간 재료가 되게 단순한데 엄청 맛있어. 힘들면 안 돼. 쿠키 없어도 돼. 이번에 역주공이요? 이번에는 도아와 리안이의 멋진 무대? 얼굴 자주 보는 게 더 좋죠. 저도 진짜 자주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무. 저도 자주 보고 싶기도 하고. 쿠키 만드는데 15시간 걸렸냐고요? 2주 걸렸습니다. 2주 가까이 걸렸습니다. 완성까지. 나도 친한 친구들 데리고 가고 싶다. 오세요. 친한 친구들 데리고. 상상만 해도 힘들겠는데 몇 개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큰 쿠키 200개 정도 만들었어요.
도아 오빠 쿠키 더 만들면 팔 부러져. 너무 힘들었겠더라. 한 번이면 되었지. 뭘더 말해. 고생했어. 공연에만 집중해. 감사합니다. 그럼 딸내미님이 쿠키를 준비하시나요? 아니에요. 제 것만? 제 것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왠지 알아? 만든 사람이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공연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나에게 하트를 만들어 줄수 있나요? 하트 조립회. 여러분들, 프로젝트 세븐 혹시 보고 계시나요? 아직 방송은 안 했지만. 거기에 이번에 또 무슨 컨텐츠 나왔더만. 하트 조립회 이렇게 하면서 팬분들이랑 하트 같이 조립해가지고 만드는. 근데 거기 너무 귀여웠던 게, 우리 용현이, 유호는 혼자 하트 하고 있어. 같이 하트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컸다. 어떻게 역조공을 왜 보내? 가고 싶어요? 꼭 보러 와요, 나중에. 약속. 보러 올 거예요. 저희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뭐, 쿠키. 이라나인데스. 나 그때 뭐, 다이조부. 아리가또. 코치노 제리오데스. 아리가또. 코치라코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못 먹으라고 만들었습니다. 오빠, 안녕. 그거도 신청했냐고요? 아, 다음 거 신청 못했죠. 저 공연이랑 일정 때문에 첫방 그것만 공연 끝나고 진짜 너무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응원하러 가줘야지 하면서 신청했는데 전 사실 될줄 알았어요. 근데 탈락? 너무해 진짜. 방청 탈락했어요. 방청 신청. 귀엽더라. 귀여워요? 보셨어요? 다른 아이돌 지금? 함정수사. 보셨구나. 아, 귀엽더라. 하트 조립해 하자마자 나도 반쪽 하트 만들었다. 그랬어요? 공연 자주 해주세요. 진짜 자주 하고 싶어요. 섹시한 하트는 어떻게 하죠? 이재용님이랑 하트로 조립해 하고 싶다고요? 하세요! 권유호 만만치 않은 사람. 둘다 정말. 유튜버 같이 하자고요? 일정 되면 신청해야죠. 우리 애들 응원하러 가야죠. 저 목청 크잖아요. 가가지고. 유진! 권유현! 조효진, 권유, 김영호. 양도해줄게, 악수말자. 공연 매달마다 그 월간 도와 하는 거. 와, 그거 할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제 계획은 사실 9월, 10월, 11월, 12월 다 있었어요. 공연 계획이. 근데, 아, 이거. 사실 9월과 이번 10월 공연은 거의 동시에 그냥 예약을 걸어놓고 그냥 준비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와, 이 텀으로 못 하겠는데 싶어가지고 너무 뭔가 중간에 실수도 많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아마 계획상으로는 11월, 12월도 하려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좀더 정비를 하고 좀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입술이 빨개요? 빨갛게 발랐어요. 와, 저 남편 뭐야? 문어발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어발? 아, 저한테 하트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수상아리만치 잘생긴 남편 망청객.
입술이 너무 빨개요. 그래서 월간도어 아 쌓인 커버곡도 진짜 많은데 커버곡 촬영할 시간이 만들어야죠 해야죠. 할수 있다? 할수 있나? 쉬다가요? 입술 필터, 이거는 입술 필터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봐. 그래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갈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예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필터의 힘을 조금 빌려서 생일달에 공연 잡히길. 그럼 좋겠다. 오래 함께 할 거니까 천천히 가자요. 어휴, 말도 이쁘게 해라. 영현이한테 하트에도 질투할 거야? 권요. 아, 권요래. 권용현. 유지한. 그리고 우리 BNX 친구들. 조효진. 권예웅. 김영훈을 제외한. 다른 남자에게는 불허합니다. 오빠, 오범의 댄스 말고 이번에 커버곡을 셀리스트가 정해줬어요, 이미. 아까 오범이 불렀는데, 잠깐. 끝낼 수가 없는 듯한 느낌. 너의 맘을 하나로 채워. 천천히 내게 말해 걸어봐. 망설일 시간조차 없어. I swear that I will never tell you. 숨어진 듯하니 감정 true. 내가가 hold me tight. 오늘 밤 너와 함께. I wanna stay with you. I can handle. 7명 뽑아야 되니까 나머지만 가선팍? 센터 아기도 안 되는구나. 아기는 남자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준서 너무 섹시한데. 그 애기가 어떻게 그렇게 섹시해졌지? 참, 신기합니다, 세월이. 아우, 목이 건조한가 봐요, 많이. 지금 39도예요, 습도가. 이수영님을 뽑을 순 없으니까. 다들 아주 이수영님에게 푹 빠져가지고, 어? 윙크도 하는 도아오빠? 저 윙크했어요? 야빠리 우타 조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허용하는 사람이요? 아니 그냥 다 부러워할게요. 그냥 저만 보세요 그냥. 준서님 보고 온다고요? 가습기 살려고요. 윤곽산 사주야겠 다리? 윤곽산이요? 윤곽산이 뭐예요? 항상 내 마음을 구해줘서 고마워. 다섯 개 따개로! 물 마실게요. 아이 따이농. 8년 전에 진짜 애기였죠. 중학생이었으니까. 프로젝트 때만 허용해달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저 자랑할 거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새로 샀습니다.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120만 원짜리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큰맘 먹고 아주 좋은 걸로. 진짜 이게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것이거든요. 이거 진짜 유명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이거 오늘 샀습니다. 짱이죠? 자랑하려고 전화했어요. 아, 전화했대. 자랑하려고 가방 샀어요. 급한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까 전화 줬던 그 스태프분이.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환영해요. 예, 물 스며서 마셔요. 섹시한 거 걸지 마요. 물 마시는 그 턱선 좀 위험하니까. ANE 다이스키 오빠. 아리가또. 애기라고요? 와, 부럽다. 축하해. 비싼 거. 멋있다. 우리들은 뭐. 100점다, 키야! 예쁘죠? 예쁘네요. 이전에 쓰던 거는, 이거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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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얘는 한 40만 원대? 40만 원대 오디오 인터페이스고 3배띠였습니다. 이거 음질도 뭐 훨씬 더 좋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욕심냈어요. 돈 벌면 이런 데에다 투자해야죠. 지금 굉장히 일본이 추워져서 11월 하순에 미혼 이마 몇자 사무인 데스까? 아, 수호 됐으면 해. 니온과 한국 노 호요리 호보 10도 ぐらい寒いと思います。밖에 너무 춥죠? 한국도 추운데 컴팩트해졌네요. 그죠? 사이즈도 컴팩트해지고 근데 기능은 훨씬 좋고. 저게 좀더 뭔가 복잡하고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마이크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녹음할 때 마이크에서 입력된 신호를 컴퓨터로 전송해 주는 기계예요. 콘덴서 마이크요? 콘덴서 마이크는 오디오 테크니카 AT4050 쓰는데 이번에 우와! 이번에 또 이거는 산건 아니고 빌려왔어요. 이것도 자랑해야죠. 자,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말이죠.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것은 말이죠.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그 유명한 뭐였더라? 이거는 500, 600만 원 정도 하는 마이크입니다. 콘덴서 마이크. 돈 많이 벌어서 저도 살 거예요. 지금은 빌린 거고. 제 신곡 썸데이. 썸데이를 다시 녹음해야 될 일이 생겨서 다시 녹음을 해야 돼서 저 아주 좋은 작업실에서 녹음실에서 쓰이는 저 마이크를 대여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한국이 더 춥겠죠? 그렇죠. 한국도 추위는 지지 않죠. 전문가 모습 멋있어요?
우린 그냥 고퀄 박도와 음악 들을 수 있구나. 좋아할게. 맞아요. 좋은 퀄리티의 음악 들려드려야죠. 본업하는 남자 멋있다. 감사합니다. 장비 자랑할 때 신나 하는 게 아주 귀여워. 비싼 거 빌렸어요. 와, 뒤집어진다. 키야. 리액션 저번부터 왜 이렇게 리액션이 갈갈하네. 귀여워. 멋지다. 우와. 텔레핑폰캔? 텔레폰캔? 아닌가? 그런 이름 아니었는데? 네오만? 저거 뭔지 찾아볼게요. 저는 아직 거의 접해보지 않은 정도의 레벨이라 처음 써봐요, 저도. 아, 노이만. 아, 노이만이구나. 노이만 마이크입니다. 노이만 마이크. 5,600만 원짜리. 그래서 저거 흠집나면 안 돼요. 흠집나면 안 돼서 꽁꽁 조심히 가져왔어요. 도화급에 맞는 마이크. 제 이상,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마이크. 남봉? 아리마스까? 아. 미츠 아리마스. 코노 다이나믹 마이크 또 콘덴서 마이크 후타치. 썸데이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중. 오늘 뭐 해? 나랑 갈래 전에 바른 카페. 좋은 마이크 안 써도 너무 좋은 목소리인데 그렇게 좋은 마이크 쓰면 오빠님은 난 더운 것보다 추운 것이 좋아해. 저도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해요. 옆머리 혼자 새싹스런 서 있는 거 귀엽다. 여러분, 이거 사실 이번에 이거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머리 할때왜 이쪽 똑같은 자리 얘만 이렇게 번쩍 쓸까요? 저번에도 이랬잖아요. 귀신이 고칼로리네? 히사시부리니 보고 싶어라 키겠다인데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하하. 강아지란 증거? 혼자 튀고 싶은 거예요? 후아 머리. 머리도 도화에 귀여움을 극대화해 주려고 알아서 열리라고. 강아지 똑띠털인 거. 아주 그냥 여러분들 단체로 도화 모해화를. 과자 부스러기 정리 시간. 이제 슬슬 가야겠네요, 다시. 다시 남은 작업을 하러. 아, 제 책이 들어갔다. 손으로 하트를 만들 수 있나요? 제발. 이번 공연 커버곡에서도 감정이입 위해서 바꿔 부른 가사 있나요? 어? 이거 굉장히 뭔가 알고 질문한 듯한 느낌인데? 그죠? 뭔가 알고 질문한 거죠. 맞죠? 뭐게요? 아시는 분? 고마워요, 뿅. 역시 오빠님은 세계 1위. 에헤이. 쿠키나 줬으면 부스러기 없었잖아. 재채기 하는 것마저.
에버그린. 박도하 에버그린. 오늘 이 사업자 카드 나와서 이걸로 바로 이 120만원짜리 긁은 거예요. 신곡 싱글 음원으로 나오죠. 싱글 앨범. 몰라도 아는 척. 아 모르셨구나. 지금 주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 때 제 좀 뭔가 감정이 몰입을 위해서 바꿔 부른 가사가 있다면은 그것입니다. Still with you 마지막 가사 중에 날 바라보는 힘이 한 미소 뒤편에 아름다운 초록빛을 그려볼래요. 근데 이거 아무도 언급이 없더라고요. 원래 가사를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건가? 원래는 보랏빛이거든요. 아름다운 보랏빛을 그려볼래요. 이게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그 아미 분들 색 컬러가 보랏빛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미 분들을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그린이들 우리 딸랜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초록색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초록빛을 그려볼래요 까지. 옆머리 좀 차라까 도화 거만 제 거만 들었어요? 가사 틀린 줄 몰라줘서 서운했던 회사 이름에 그린 들어간 것도 그런 뜻. 에버그린 언제나 푸르게 영원히 푸른 언제나 저런 가사 틀린 줄 아 진짜 이번에 아 가사 실수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전 프롬프터에서 아니다 아무튼 이건 공연의 실수긴 하죠. 저도 너무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사실 공연 내용적으로는 도야 너 뭐 래퍼야? 어? 래퍼처럼 무슨 가사가 막 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사를 왜 이렇게 잘 못 외우는 거야? F보다 T가 많은서 너무해! 왜 나한테 T해? 합동 콘서트는 어떤 곡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날 오셔야 볼 수 있어요. 미리 공개하면 안 되죠. 스포가 되죠. 필카 대신 가사집 뽑아서 들고 있을까? 너무해. 너무해. 그래도 재밌었어. 진짜로 사실 공연 사실 그 피드백 이제 공연 피드백 그 자리에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게 좀 와 이렇게 실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아, 이런 좀 아쉬운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에 반해 진짜 우리 딸내미님들이 공연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이번 공연 좋았어요. 공연 분위기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내가 고맙다고 얘기했나?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들. 영현이도 스포 안 할걸요? 듀엣 무대 댄스에어 커버곡이요? 비밀. 넌 너무 귀여워서 그냥 오빠랑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저도요. 저도 진짜 행복했어요. 또 가고 싶어요? 또 와요! 안 와요 이번에? 또 와요! 카메라 안 들고 즐겼어요? 잘했어요. 응? 이번에 또 호랑이한테 전화가 왔네요. 참 제가 전화가 여기저기서 많이 와요. 그죠?
트러블메이커 준다고요? 그럴 리가. 다 소중한 추억이야. 재밌어요? 지금? 푸아하고 웃고 있음. 호랑이한테 전화가 와서.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하루만 또 지나면은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그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돌아오는 주말에는 도화 또 만납시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봐요. 빠빠이. 안녕.